보면 재밌어요. 그래도 몇 강씩은 들어오잖아, 그죠? 뭐 길지 않은 강의니까 뭐한 10분짜리 정도. 아침에 출근할 때는 멘토링 강의 한 개, 스승 강의 한 개, 딱 영어 조금 하면 딱 도착을 갔다 와서 집에서 좀 보고. 아직까지는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닌가? 한 강의씩 듣는 거 보니까. 출근할 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강의씩 딱 듣는데. 쉬는 날 주말에 조금 더 챙겨 좀 듣고 이렇게. 네. 그죠? 집에 갔다 와서는 좀 몇 강, 한 4강씩은 듣고. 그죠? 사람들이 음식은 3개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. 근데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지식은 내가 잘 안 먹고 있거든. 음식은 잘 챙겨 먹으면서. 음식은 한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파가지고, 그죠? 뭐 허허거리고.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한 사람들 생각을 안 해요. 내 안에 들어차 있는 영혼을 잘 모르거든, 사람들은. 이때까지 과학자들이 못 받게 한게 그거예요. 이건 내 인간은 그냥 육신으로 이루어졌다. 그냥 물질로만 보는 거죠. 근데 내 안에 들어차 있는 진짜 내 자신, 비물질 에너지를 생각을 안 하거든. 과학자들이 이것만 받게 된다 그러면요, 자연이 완전히 흐름이 달라져요. 근데 이걸 못 밝혀내기 때문에 모든 게 전부 다 실습을 다 머물러 있는 거거든. 요것만 딱 밝혀낸다 그러면요, 아, 인간이 이전에 안에 인간 신이 있구나. 요거 인간 신과 인간 이 지금 물질이 같이 결합됐다. 요것만 딱 원리를 밝혀내면요, 과학이 엄청나게 표창하는 거야. 근데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물질을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. 그렇지 않은가요, 그죠? 안에 내 인간 신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때요?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다르겠죠. 아, 이거는 육신에는 좀 도움이 되지만 내 안에 들어서 내 영혼에는 좀 다른 걸 먹어야 된다. 그게 바로 지식이라 생각한다면 유튜브에 지식 이거 강의 들으려고 엄청나게 몰리겠죠.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이 배고파서 뭘 찾고 있는데 뭘 지금 뭐 채워야 될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재밌는 강의 듣고 그냥 뭐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 아니면 뭐 먹방이라든지 이런 거 재밌는 것만 지금 찾아서 이제 보는 거죠. 근데 내 들어차야 될 영혼을 내가 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인생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듣지.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육신이 좋은 것만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. 밥 먹는 거 지금 꼬박꼬박 챙겨야 되는데. 그렇죠. 네. 새끼, 음식은 우리 새끼 다 챙겨 먹잖아요. 근데 지식은 새끼 안 챙겨 먹거든. 근데 내 필요할 때, 내가 답답하면 그때 조금씩 좀 챙겨 먹는 거예요. 근데 내 영혼이 먹어야 될 것은 진짜 지식이거든. 이 지식은 매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음식만 좋은 거 찾아 먹는 거예요. 내 영혼이 배고픈 거 생각 안 하거든. 내 육신이 배고픈 거죠. 내 육신이 배고프다 생각하니까 자꾸 좋은 음식 먹는 거죠. 내 영혼이 먼저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육신이 표가 나는 거예요. 모든 감정은 내 영혼에서 일어나거든. 좋은 것도 그렇고 슬픈 것도 그렇고 행복한 것도 그렇고 배고픈 것까지도 전부 다 영혼에서 먼저 일어나고 육신으로 표출되는 거예요, 이렇게.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죠. 뭔가 허하고 배고프면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거 찾아 먹고 이렇게 갔다 오면 또 어때요? 갔다 오면 또 허하잖아. 또 배고프잖아.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? 그렇죠. 야식을 먹고 또 이렇게. 아니,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 오는데 그렇게 피곤하네. 심해서 내 지식을 채웠으면, 내 영혼이 모여야 될 지식을 채웠으면 그렇게 안 피곤하죠. 근데 음식이 그 뭐야, 저 육신에 좋은 음식만 챙겨 먹고 그냥 볼거리만 딱 보고 그냥 오니까 엄청나게 피곤한 거라 이렇게. 근데 심해서 책 한 권에 들어가가지고 내 영혼이 모자란 질량을 좀 채운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책을 잘 안 보거든, 책도 잘 이렇게. 강의도 잘 안 듣지만은. 외국 사람들 어디 여행 가면 어때요? 꼭 책을 한 권 챙겨 가거든. 그래서 딱 어때요? 비치에 딱 누워가지고 책을 딱 보는 거야, 이렇게. 그 쉬면서 뭔가 이렇게 좀 독서도 좀 하고 내 영혼의 질량을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책을 안 봐요. 다 안다, 이거지. 한 세 페이지만 딱 보면 이거 다 내가 아는 내용이라거든. 아는 내용을 고만고만히 써놓으니까 보기 싫은 거야. 그래서 한국 사람처럼 책을 많이 안 보는 나라가 없어. 책을 안 봐요. 똑똑하기는 엄청나게 똑똑해. 질량이 크니까. 근데 실력은 없는 거예요. 어떤 게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실력은 없어. 그러면서 똑똑하기는 또 엄청 똑똑한 거라. 그 똑똑한 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는 거거든. 직장에서도 안 그렇던가요, 그죠? 사회생활 할 때도. 그냥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근데 내 똑똑하다고 잘난 사람들은 어때요? 항상 누가 치고 들어오거든. 그것 때문에 내가 깝깝해지는 거예요. 예, 똑똑하긴 똑똑한데 질량이 크다 보니까 근데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요.
어떤 환경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.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도 내가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. 맨날 이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.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.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. 좀 덜 있으면 덜 쓰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내 앞에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 이거 참 깝깝한 게 없거든. 이 깝깝한 거 누가 풀어줄 거예요? 서로가 서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서로가 또 실력이 없네. 서로가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. 그때 등지고 사는 거죠. 이렇게 부부든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들 간이든 전부 다 그렇잖아요.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그냥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. 꾹 참고 살아가는 거죠. 이렇게 참고 살아가다 보니까 속병만 들고 내 몸만 아픈 거죠. 이렇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내 몸이 아픈 거지 그냥 내 몸이 아픈 거는 절대 없어요. 내 영혼이 먼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감성이 컨트롤 안 될 때 그때 내 육신이 하나하나 아파지는 겁니다.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하고 잘 지낸다 그러면요. 나는 절대 아플 일이 없어요. 그러니까 특히 저 우울증 걸린 사람도 그렇잖아요. 이런 사람들 100%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. 사람하고 어울릴 줄 몰라요. 내 고집이 너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부딪히는 거라. 그래서 혼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딱 발생되는 거거든. 우울증 생기면 어때요? 또 사람하고 소통 안 하잖아. 그래서 딱 팽개쳐 놓고 또 이제 병원 이렇게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하고 병원 신세만 지다 보니까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. 그 신경과 치료 받으면 어때요? 그 의사들이 상담을 잘 해줘요. 안 해주잖아요. 이렇게. 약만 처방해 주잖아요. 약만 처방해 먹고 좀 더 또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 또 약도 더 강도를 좀 세게 해주고 이렇게 요 정도로 약으로 치료하지 내가 진짜 아픈 것은 내 영혼이 아픈 거예요. 내 영혼이 힘을 못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아픈 건데 사람들은 육신이 아픈 걸로 알아. 의사들이 이 육신하고 영혼하고 지금 두 개 토킹 돼가지고 한 인간이 만져줬다고 요걸 딱 안다 그러면은 약 처방하는 게 달라져요. 물질만 처방 안 한다니까. 아, 물질은 요만큼 한 30% 내에서 물질을 쓰되 30% 가지고 물질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은 나머지 70% 내 영혼은 영혼에 좋은 것은 지식을 먹어야 되니까 꾸준하게 상담을 하겠죠.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지식을 주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.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인간 하나를 갖다 그냥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. 물질로만 보니까 물질을 밖에 처방을 못하는 거지. 약이 물질이잖아요. 그럼 이 약은 아무리 최고 명량이라도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게 30% 미만이거든. 내 영혼이 힘을 못 쓰는데 이 물질도 운영이 되겠어요? 운영이 안 되는 거라. 내 영혼이 힘을 썼으면요. 내 육신도 좀 더 활성화되거든. 그럼 내가 약을 먹어도 마찬가지고 물 한 잔을 먹어도 이게 전부 다 몸에서 운동력을 가지는 거라 활성화되거든요. 그럼 몸은 스스로 좋아지게 돼 있어. 근데 아무리 좋은 명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병원에 처방을 받아서 먹더라도 내 영혼이 힘을 못 쓰니까 이 약이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.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이죠. 그럼 먹어도 먹어도 30%까지 발휘를 못해. 한 10% 정도 미만에 있게 내 상태에 따라가지고. 근데 내 영혼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? 약을 먹으면 몇천 배의 효과를 내지. 그죠? 내가 의사가 처방해주는 알약을 하나 먹더라도 내 영혼의 신량이 좋아져버리면요. 이거 그냥 엄청나게 확장성을 가져가지고 몇천 배의 효과가 있는 거라. 근데 내 영혼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그냥 고만고만한 거라. 약만 계속 늘어나잖아, 이렇게. 약 처음에 처방받은 사람들이 어때요? 약이 줄어들던가요? 계속 병원 가면 갈수록 약은 자꾸 늘어나잖아, 이렇게. 육신만 치료하려고 내 안에 들어차 있는 내 영혼, 내 자신을 갖다가 치료하지 않았던 거죠. 내 자신이 먹어야 될건 뭐냐면 음식이 아니에요. 지식을 먹어야 돼. 이 지식을 먹어야지 이내 에너지가 힘을 쓰는 거거든. 자꾸 내가 에너지 하잖아요. 그건 내 영혼의 에너지를 말하거든. 내 영혼의 에너지가 좋으려면 지식 에너지를 먹어야 돼. 왜? 영혼 자체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식 에너지를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. 그래서 매일 에너지 하는 거라. 육신의 에너지가 아니고 내 영혼의 에너지. 내 영혼의 에너지 먹어야 될 것은 지식의 질량이거든. 그래서 이렇게 말의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 거야.